됐어요. 네. 스마일을 스나일로 줬고. 네. 자, 그래서 우진복화에서 1회 10일 하기로 했어요. 네. 공책하고 연필하고 준비해 주세요. 네. 됐죠? 네. 자, 선생님이 불러주는 거 번호 매기면서 쓰세요. 1번. 네. 네. 됐어요? 1번, 이기다. 적었어요. 2번, 턱. 요. 아니요. 예, 턱. 그죠? 적었어요. 번은 입술. 입술. 됐어요? 네. 네, 그 다음에 4번은 파다. 네? 파다? 땅을 파다. 적었어요. 5번은 지느러미. 적었어요. 네, 그 다음에 6번은 여행. 모르겠어요. 비워놓고. 네. 7번은 가발. 네. 8번은 잔가지. 장가지요? 예. 모르겠어요. 뭐요? 뭐 이렇게 모르게 봐라. 아유, 방금 예. 오늘 안한 날인데 네. 한다고 해서 방금 막 했거든요. 땡. 10번은 9번은 큰. 큰 네. 따치따치 해야 되겠다, 대체. 됐어요? 네? 네. 10번은 배. 뭐요? 10번은 베개? 배, 수송하다, 배, 싣다, 배. 아. 됐어요? 됐어요. 네. 11번은 클립. 클립. 됐어요. 12번은 핀.
됐어요. 다 했어요? 네. 자, 그러면 썼는 거 선생님한테 보여주세요. 이렇게 해야 되나? 아무렇게나. 좀더 밑으로 내려가 볼까? 좀 덜, 선생님 어지러워 죽겠다. 가만히 있으면 돼, 가만히. 아니, 잘 안, 됐어요? 아니, 안, 글씨가 안 보여, 글씨 옆에 보여. 아, 글씨가 안 보인다고! 그래. 에? 좀 더, 왼쪽으로. 아니, 반대. 좀 더 띄워봐. 좀더 떨어지게. 오케이, 그대로. 아이! 너 많이 틀렸어, 이놈 새끼야! 아우, 방금 막 한다고. 좀 한다고. 잠깐만. 재빈아. 여보세요? 재빈아, 선생님 곧톡 보낼 테니까 비디오 톡 받으세요. 저요? 아니, 너 말고. 채빈이. 알았어. 조금만 기다려. 지금 다른 학생 수업하고 있으니까. 여보세요? 자, 준호야. 너 네? 많이 틀렸어. 오케이? 아니, 원래 수요일 날에 하는 날인데, 한다고 해서 방금 급하게 좀 하느라고. 그래, 내일 다시 할 테니까 똑같은 거. 네? 알았지? 내일 네, 다시 한다고. 준비해도 내일까지. 알아요. 네, 이게 뭐야? 10일이었지? 네. 알았어, 준비해도. 네. 부탁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예.
만났어요. 야, 채빈아, 왜 이렇게 통화가 어려워? 나 오랜만에 보는 사촌 언니랑 통화하는 중이었어요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그렇고 채빈이가 뭘 하기로 했냐? 보자. 복학 그거예요. 복화 1회 15 하기로 했네요. 공책하고 연필 준비해 주세요. 책이 어딨죠? 네가 알겠지? 헤이, 준비됐. 했습니다. 예. 선생님이 불러주는 거 써보세요. 예. 1번, 코, 됐다고 얘기하세요. 됐습니다. 2번, 전화. 아, 전화 뭐였지? 기억이 안 나요. 기억이 안 나면 넘어가고요. 넘어왔어요. 3번, 볼. 아, 기억이 안 나요. 또 기억이 안 나? 그다음에 4번, 자세. 자세를 취하다. 했어요. 5번, 뼈. 됐어요? 네. 6번, 장미. 했어요. 7번, 원뿔. 옆에 번호만 써놓고 비워놓으세요. 번호 써. 됐어? 아, 이거 몇 번이야? 다음 갈까요? 8번 구멍. 9번 막대기 했어? 막대기 막대기 남북극 헐 10번 반점 두더지 11번 역할 임무 다 됐어요? 다 했는 거 선생님한테 보여주세요. 몇 번인지를 안 썼는데요. 번호를 쓰라고 했잖아요. 띄워주세요. 아, 이 뭐, 번호를 쓰라고 했잖아요. 번호를 써주세요, 지금.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요. 그러면, 다시 보여줘봐.
네가 썼는 것들 읽고 그 다음에 뜻 얘기해 줘 봐. Nose, pose. 뜻도 얘기해 달라고. Nose 뭐? Cool. 그건 Pose. pose. 자세. 그다음 Wall. 뼈. bone 뼈. Rose, 장미. 홀, 홀즈, 역할. 에? 호수는 호수고요. 롤이 역할이지. 또 자, 네가 지금 몇개 틀렸냐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 개를 틀렸어. 내가 지금 톡으로 네가 뭐 틀렸는지 보내줄게. 틀린 것도 선생님이 보냈으니까 이거 7번 써서 선생님한테 사진 뭐야 단어 7번 쓰고 뜻 7번 써서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줘. 알겠어요? 선생님이 톡으로 다 보내니까 뜻과 영어 단어 7번 쓰고 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다음 시간 무슨 요일? 수요일이야. 수요일 날할 거. 채빈이, 보자. B에 20. 오케이? B에 20 다시 한번 더. 전번에 알파벳 소리 나는 대로 써서 틀린 거 많았어. 소리 내서 나는 대로 쓰는 게 아니고, 거기에 써 있는 대로 써줘야 되는 거야. 알았어요? 무슨 말인지 알죠? 예, B에 20. 다음 시간까지 B에 20이고, 오늘은 선생님이 지금 톡 보내는 거, 틀렸는 것들, 뜻과 영어 단어 읽어 써서 보내주는 거예요. 예, 수고했습니다. 끊으세요.